네, 방금 방수 정선역 출발했습니다. 이제 다음이 아마 방콕일 텐데요. 월남퐁. 아까 지난 바로 직전 동영상에도 거대한 역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. 어떤 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한 2년쯤 후에는 이제 월남퐁역은 폐지되고 방수 정선역이 메인 스테이션이 된다고 합니다. 월남퐁역은 박물관 같이 된다고 하는군요. 지금 시각이 10시 30한 2분 정도 됐는데요. 아까 후아인에서 6시 10분쯤에 탔으니까 뭐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, 원래 이 기차가 그 후아인에서 4시 28분 발 열차고 9시에 월남퐁역에 도착하는 거죠. 그러니까 4시간 반 걸리는 건데 한 1시간 40분 정도 연착 출발했고요. 오면서 회복운전을 하는가 했더니 뭐 그건 아니고 원래 예정보다 약간 늦게, 그러니까 후아인 이후로는 이제 큰 연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주요 연착은 후아인 올 때까지 발생했다는 얘기죠. 이 열차도 이제 얄라에서 시작하는 출발한 침대 슬리핑 열차입니다. 예. 방콕까지, 방콕에 가서 이제 월남퐁역에서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 방콕까지 마지막,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구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